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박형준 신임 부산시장이 오늘 첫 업무를 시작했습니다. 부산시정을 빠르게 정상화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는데요. 우선적으로 보궐선거로 당선된 시간적인 한계, 또 여당이 장악한 의회와의 협치 문제가 첫 번째 관문이 될 전망입니다. 이두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 중열차를 참배한 박형준 신임시장은 당선증을 받고 임기를 시작했습니다. 취임식에선 도시명 초고속 철도인 어반루프를 또 강조했습니다. 친환경 첨단 미래교통기술인 어반루프를 비롯해 다층적인 교통체계로 15분이면 부산 어느 곳에서나 도심에 이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나 1년 남짓 남은 보궐 임기는 시장으로서 분명한 한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. 진행 중인 현안들을 얼마나 안정감 있게 이어나가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협치도 문제입니다. 현재 부산시의원 47명 중 39명, 절대 다수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.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의회와 적극적인 사전 협의 과정을 통해서 정식 의제를 올릴 수 있는 방향에 마련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고요. 또한 시민들과의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이제 각종 사업들 추진해야. 당장 가덕신공항 추진이 속도 조절을 할 거란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이 작용한 겁니다. 당 차원에서 신공항 건설을 찬성하긴 했지만 여당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긴밀한 소통은 필수적입니다.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유치와 경부선 지하화, 미군 세균 실험실 폐쇄 주민 투표 등 장기 과제들도 산적해 있습니다. 박형준 부산시장이 보궐 임기를 수행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얼마나 안정적으로 시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시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.